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오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디지털이냐 필름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필름을 쓰는 분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아마추어 분들 중에도 그렇고 필름 공부를 하시고 필름으로 사진을 찍고 또 그걸로 전시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 같아요. 오래전에는 필름, 제가 나는 사진이다 하는 책을 썼을 때, 그때는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던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름은 사진이고 디지털은 사진이 아니다. 뭐 허구정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쭉쭉쭉 만져서 그게 무슨 사진이냐 이렇게 말했던 분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당신 컴맹이지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컴맹들은 디지털로 넘어오기를 되게 두려워했고, 실제 제 친구 중에도 하나는 커머셜을 하다가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스튜디오를 접었어요. 디지털을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디지털 필름이 좋니? 디지털이 좋니? 필름이 좋니? 이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나는 필름으로도 충분히 작업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필름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야, 나는 디지털로도 충분히 내 작품을 할수 있고 내 의사를 표현을 가능해. 그렇다면 디지털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능적으로 필름으로 현상하고 프린트한 것과 디지털로 후보정을 하고, 디지털 암실이니까 이제 디지털은 이제 명실이잖아요. 명실에서 손을 보아서 프린트한 거 하고 두 개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나느냐? 디지털이 훨씬 더 개조도 많고, 35mm 준에서예요. 개조도 많고 더 크게 확대 가능합니다. 아니 뭐 필름 뭐 크게 확대해도 되죠. 대신에 입자가 뻥뻥뻥뻥뻥이 뚫려서 보여요. 근데 디지털은 어지간히 해도 그런 게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프린트를 할 때는 디지털이 더 용이하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암실 작업하고, 또 질문이, 암실 작업하고 후보정, 컴퓨터로 후보정 작업은 어느 게 힘드냐? 암실도 힘들어요. 암실은 현상하고 뭐 하는데 약품 냄새 맡아야 되잖아요. 어두운 데서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암실 작업만큼 후보정 작업도 숙련이 필요합니다. 암실은 어렵고 뭐 디지털은 쉬워. 이거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디지털도 암실만큼이나 오랜 숙련과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익혀야만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지털로 못 넘어오고 암실 시대에서 끝을 내는 작가들도 있죠. 아까 제 친구 얘가 그랬지만. 자, 그렇다면 흑백 필름으로 프린트한 것과 디지털로 프린트한 것의 결과물은 어떨까? 그는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 35mm에 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진이 35mm로 찍은 트라이엑스 하는 아사 ISO 400짜리 필름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죠? 컨트라스트가 급격하게 변하죠. 그죠? 이것도 보십시오. 뭔가 좀 밋밋한 맛이 들지 않아요? 좀 밋밋하다 그럴까? 더블 클릭이 잘 되네 이게. 그죠? 이것도 만약 하늘 같은 경우는 좀더 디지털 같았으면 표현이 가능했을 건데, 필름은 여기다가 여러분 필름은 확대기에 필터를 뽑아서, 종이는 있고 필터를 1번에서 5번 여러 가지 필터가 있어요. 필터를 뽑아서 딱딱하게 만드는지 거칠게 만드는지 하는 것들을, 부드럽게 만드는지 하는 것들을 필터를 조정을 했어요. 하늘을 하려고 그러면 5호를 넣고 또 3호나 2호를 넣어서 부드러우면서 딱딱한 사진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되게 번잡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도 트라이엑스 사진이에요. 그죠? 이거는 라이트 상태가 좋아서 좀 먹이 잘 먹었어요. 먹이 좀덜 먹는 기분이 들어요. 그죠? 먹이 덜 먹는다. 이게 하는 게 섀도우로 말하는 거예요. 섀도우. 먹이 좀 이렇게 딱 먹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시커멓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필름은 물론 필름을 큰 필름을 쓰고 A/T이나 이런 필름을 쓰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디지털은 똑같은 35mm DSLR을 쓰더라도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다 디지털로 가지? 노노노. 그거는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먹이 딱 떨어지는 게 좋아? 하면 디지털로 갈수 있고, 나는 먹이 왠지 좀 들떠 있는 게 내한테는 좋아. 개인의 기호잖아요. 그 기호를 어떻게 한 사람이 나서서 큰 소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디지털, 아, 저, 그 필름 사진이에요. 트랙스로 찍은 사진. 약간 들떠 있는 느낌이 들죠? 자, 볼까요? 이건 그렇고, 그 다음 사진은, 이 사진들은 디지털로 찍은 사진이에요. 디지털로. 먹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식힘 것들이 딱딱 떨어지죠. 그렇게 아마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35mm 필름, 트라이엑스 35mm 필름으로 기준을 했을 때 디지털, 요즘 디지털 카메라는 적어도 6, 9 사이즈, 6cm, 9cm 사이즈, 6cm, 9cm 이상의 필름으로 스냅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결과물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나? 그래서 디지털이 훨씬 그런 점에서는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날로그로 찍어서 뭐 작품을 비싸게 받고 디지털로 찍어서 작품을 싸게 받고 이렇게 말하는 작가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 개인의 생각이고 저는 디지털을 찍거나 필름으로 찍거나 가격은 같이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디지털을 찍는다고 해서 뭐 그게 뭐또 편하거나 수고를 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보십시오. 같은 하이라이터에도 하이라이트이지만 하이라이트에도 개조가 살아있잖아요. 디지털 필름은 보실까요? 흑백은 어떻게 돼요? 흑백 필름은 이게 날아가 버려요. 거의 뭐 날아갈 지경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은 그거를 견뎌낸다는 거예요.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디지털이 기술적으로 발달을 해왔다.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디지털을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당신이 필름이 좋으면 필름을 쓰시고 디지털이 좋으면 그냥 디지털을 쓰세요. 이런 얘기예요. 다 개인마다 기호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사진 보십시오. 그죠? 예. 먹이 있는 샤도우, 먹으로 떨어지는 부분도 완전히 먹이 시큼게 떨어지지 않고 그 사이에도 다 개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그라데이션의 범위가 디지털이 넓더라.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옷의 느낌 한번 보세요. 이 옷의 이 모시 옷의 느낌, 모시 결의 느낌을 트라이엑스로는 아마 이 정도 표현하기 힘들 거예요. 이 정도 표현하기는. 근데 디지털은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나는 요즘 디지털로 많이 촬영을 한다. 필름을 왜안 하니? 이제 암실 다 접었어요, 저는. 암실 장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름을 꼭 해야 되면 하지만 필름 작업해 주세요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디지털로 다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보세요. 그죠? 느낌이 살아있죠. 이 사람들이 막 움직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특징이 고요 가운데 움직임이 항상 있어요. 움직임이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그죠? 그런 게 차이점이에요. 이건 디지털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필름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프라이엑스로. 이게 만약 디지털 요즘 뭐 D5나 D6나 이런 걸로 찍으면 훨씬 정교한 사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교해서 좋다고 정교하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정교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너무 정교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 구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너무 정교한 게 싫어. 약간 뭉개지거나 조금 덜 보이는 게 나는 훨씬 좋아라고 하면 필름을 쓸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끝까지 보여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디지털을 쓸수 있겠죠. 그건 개인의 선호도예요, 선호도. 그죠? 그걸 어떻게 뭐꼭 나는 디지털이어야 돼. 뭐 디지털은 사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죠? 디지털을 안 하고 필름을 고집하시는 분들 중에는 의외로 컴맹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이거는 슬라이드 필름 온 건데요. 한번 볼까요? 이건 슬라이드 필름 온 거고요. 슬라이드 필름,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는 디지털 사진 온 거예요. 디지털 원고로 새벽에 나가서 이 색상으로 사진을 찍어 올수 있을까? 슬라이드로. 슬라이드는 불가능합니다. 디지털은 가능하죠. 슬라이드는 이미 노출이 안 나와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후레쉬를 터트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 분위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을 촬영할 수 있는 한도치가 넓다는 거예요. 훨씬 필름이나 슬라이드보다 넓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디지털이 나에게는 적합하다. 그래서 나는 디지털로 찍는다. 필름으로 슬라이드로도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뭐 필름 쓰는 거 문제 없겠다. 그렇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이 사진을 찍기는 어렵다. 노출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것도 슬라이드로 찍은 거예요. 슬라이드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아, 이거는 디지털로 찍은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몽골에서 찍었어요. 몽골에서 찍어서, 네, 몽골에서는 차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전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슬라이드 필름을 들고 가서 찍은 사진. 슬라이드 필름을 찍어서 스캔 받아서 포토샵에서 후보정한 사진. 그죠? 그다음에 포토샵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후보정을 위한 사진, 칼라로 찍는 게 좋니? 흑백으로 찍는 게 좋니? 이 논의는 되게 중요한 논의예요. 그 논의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서 유튜브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오후예요. 여러분 일요일 오후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푹 쉬시고 또 심심할 때제 유튜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여기서 알람 해놓으면 제가 타는 영상이 다 올라오나 봐요. 해주시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바 성심성의껏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좋은 일요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